NPH의 성규 동호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앨범 하얀 고백, 그 뮤직비디오를 일본 올로케로 찍었는데요. 그때 아주 재미있었던 일들이 많았다고 하시오. 아주 많았죠. 아, 많았어요. 그래서 준비한 NPH의 하얀 고백 뮤직비디오 뒷이야기, 그 메이킹 영상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얘기하면 돼. 누가 일본 따뜻하라고 했어? 너희들. 아우 추워. 아, 일본은 추워요. 아. 네. 화장실 가는 길이었는데 자꾸 따라오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보고 기분이 나쁘셨다면 미안합니다. 그냥 어떻게 되나? 미안합니다. 저희가 팬분들을 위해서 겨울에 노래를 하나 내는데, 그거에 그 노래에 관한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왔습니다. 일종의 어떤 한국 팬들을 위한 선물이겠죠. 녹음은 다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일본 거리에서 이쁘게 찍기만 하면 돼요. 아, 굉장히 날씨가 한 이틀 전부터 추워졌대요. 한국은 굉장히 더 춥다고 들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이럴 때일수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상해요 제가. 떨림이요? 연기. 아, 뭐 저한테 많은 분들이 기대치가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떨리진 않는데요. 기대하고 있어요. 아, 왜 오셨어요? 아니, 붙여달라며. 아, 안 오셔도 돼요. 성규밖에 없어. 다이스키, 다이스키. 그분이 저희 사장님이신데요. 같이 살았었어요. 저랑 같이 살았었는데 좀 우울했었어요. 많이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사장님이 제 기분을 좋게 하려고 다이스키 이렇게 하셨나봐요. 불편하고 좋더라고요. 굉장히. 와, 와, 신기한 거예요. 한국엔 없는 거예요. 사주세요. 미안해요. 아, 사실 겨울 컨셉이라서 껴입고 있는데 되게 덥네요. 일본은 더워요. 일본은 추워요. 일본은 추워요. 근데 그렇구나. 나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구나. 일본이 날씨는 좋더라고요. 뭔 말이야? 뭔 말? 편집 컷 해가지고 몽타주도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앞에 시저분들의 자기만의 색깔을 좀 표현해 줘야 돼요. 한 번만 더 할게. 네. 이게 일동이 좀 과장되잖아요. 아, 네. 멋있다. 근데 아까 여기서 좀 쪼그리고 앉아서 좀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으니까 그것만 한 번 더 해주고. 제가 원래 따로 개인 컷을 찍고 있었는데, 우연히 초등학생인지 유치원생인지 모를 아이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 안 나왔겠죠. 그게 너무 고맙고 아리가또. 한국 보시죠.
동호 어디 있어요? 동호 앞에. 동호랑 같이 찍어요? 연기가 끝나고 나서 배우 동호에 대해서. 아, 배우 동호는 참 정말 솔직한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형 똑같아요. 아프면 아프고. 연기할 때나 실제 생활이나 진짜 똑같아요. 우와. 대장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제가요? 아니에요. 저는 일본이니까 또 이제 업되려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재밌어? 예. 네. 재밌냐고. 근데 어때요? 미안. 안 재밌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생일 선물로 드릴게요. 쇼! 쇼! 아, 아야 또. 근데 좀 큰 게 많더라. 내가 동짱. 동짱. 어. 네. 아, 동갑. 21? 아, 21. 나. 아, 그거 너무 많아요. 저 정신 제 정신 맞아요. 아니, 제 정신 잠깐만요. 사실 정성이 없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네, 표준으로 봤을 때 네, 제가 비정상은 아니고요.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둘 다 안 들었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눗방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감독님이 거기 괜찮다고 햇살 받는 위치에서 어, 그 각도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사실 얻어 걸렸어요. 섭외한 곳은 아니에요. 어떻게 갈래? 앉아요? 네. 약간 좀 특다르게 좀 인터뷰 형식처럼 할 거예요. 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아. 출연하죠? 네? 출연하죠? 아 플레이콜! 내 전부! 내 전부야, 전부. 얘기할래? 너 없어, 너 살잖아. 나 없어, 너. 조심해봐. 얘기할래? 넌 간식이 중요하잖아. 아니야. 간식이 중요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내 전부. 오, 사랑해. 거짓말만. 블랙홀. 블랙홀이 전부. 이거를 맞출 거야? 아니야, 이동한 돼. 자, 이걸로 끝이야? 뭐야? 아, 요리 걱정 마. 너 이 편에 진짜 많이 나와. 근데 너 애리랑 같이 나와가지고 많이 나올지 모르겠다. 왜? 나도 비주얼이야. 에이, 그러거나 말거나 뭐 다음 편엔 애리랑 저랑 나온대요. 더 재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안녕!